여기는 대한민국 1위 기업 킹그룹 영업지원팀. 인턴에게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야. 오늘 개념을 말아드신 인턴 하나가 들어오셨는데요. 출근 첫날부터 옆 건물로 착각해서 지각했습니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너, 야 너는 진짜. 너 구두를 어디서 샀니? 밀라노에서 샀습니다. 삐까뻔쩍하신 인턴님께 눈이 꽂힌 최대리. 오, 쓰리피스의 밀라노 좋다. 누가 보면 귀족인 줄 알겠다. 이 시계는 짝퉁이지? 아니요. 자, 잠깐만. 뭐야 이놈. 심하게 헷갈리는데요. 재벌이세요? 저는. 야, 내 밑에 있는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너 인턴 처음이지. 내일은 지각하면 안 된다. 인턴 경력만 다섯 번째에 빛나는 노후 상식. 9시 출근인데 9시까지 오면 그게 지각한 거야. 그 최소 30분 전에 출근해. 알았지? 근데 왜 반말하세요? 동기니까 반말했지. 동기 구제해주는 맘에 그동안 쌓아온 감님들 응대 태도에 대한 교육까지 해주게 되죠. 이거 안 된다. 어? 그 시계 이런 것도 안 돼. 그 직장에서 그 상상도 비싼 거 그치? 그 하극상이야. 그 돈 자랑 밖에 사는 거야. 자랑한 적 없는데. 다리 좀 풀고. 누가 보면 낙하산 타고 내려온 줄 알겠다. 어, 낙하산 타고 왔어. 사실 쓰리피스 밀라노 양복 입고 낙하산 타고 출근했었던 신입 인턴 구원. 그 너 이런 식이잖아. 계약직 좀 힘들어. 제발 좀 정신 좀 바짝 차려. 인턴! 인턴! 네, 인턴! 네, 인턴 도상치! 뭐야, 왜 혼자 와? 우리가 혼자 뽑았나?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신 듯한데요. 오, 일어났다. 우와, 저 여유. 우와, 야, 무슨 회장님 잡신인 줄? 제가 옆에서 잘 돕겠습니다. 그래, 나도 도와줘라. 네. 아직까지 복사를 안 했어? 아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검색하고 있었어. 복사기 사용법조차 모르는 생 초짜 중에 초짜였죠. 그래서 뭐 하는 거지? 토너가 이제 부족하다고 따가지고. 토너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야. 이거 흔들어야 돼. 더 세게 팍팍! 너무 세게 흔들면 터질... 흔들어! 결국 토너는 폭발해버리고 아, 누가 복사기가 터뜨렸어! 부장님까지 이곳에 납치게 됩니다. 누구야? 저 죄송합니다. 흔들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 뽑아도 어디서 이따위 걸 뽑아가지고. 그런데 네가 왜 죄송해? 잘못한 거 없잖아. 건방진 태도도 모자라. 뭐라고 그랬니? 노상식 인턴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해서 지시를 따른 것뿐인데 시킨 사람 잘못 아닌가요? 어디서 굴러먹다 오신 분인지 겁대가리 없이 따박따박 말대꾸까지 하고 있었죠. 개념이 없는 놈이네. 결국 니들 이거 싹 다 치우고 꺼져. 우리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지 마. 그런데 네, 그러죠. 뭐죠 이건? 너무나 쿨하게 받아치시는데요. 여기 영업지원팀에 청소하시는 분들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복사기도 새 걸로 하나만 바꿔주시고요. 보내주신답니다. 아, 누가? 최 이사님이요. 최 이사. 사실 그는 회장님 비서실에 그 최 이사님밖에 안 계시는데 뉘신지. 구원입니다. 우리 그룹 구일은 회장님이요? 데킹그룹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아, 그럼 저는 시키신 대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아, 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인턴인데 시키는 대로만 해야죠. 잡아드실 듯 갑질하던 상사님들 순식간에 순한 양이 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 기사님 그렇습니다. 복사기가 왜? 그냥 뒤처리만 좀 부탁할게요. 잘렸어요. 갈게요. 야, 너 이리 와. 너 때문에 지금 왜 흔들어. 모든 뒷감당을 혼자 도맡아야 하는 불쌍한 상식이. 같이 갈래? 지금 나랑 가면 바로 정직원이야. 아니 이게 웬 떡? 정직원 된 상식이. 정석금 모시겠습니다. 도리님. 밑바닥부터 배우라고 했더니 겨우 하루도 못 버티고 나와?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났어요. 공부 더하고 천천히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바닥부터 배우는 게 좋다고 해도 인턴이 뭐예요? 네 누나 반만 닮아라. 저게 누굴 닮아서 그러는지. 사실 킹그룹은 배달은 누나인 화란이 모든 권력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잠깐 얘기 좀 하자. 아들이란 딱지 하나로 후계자 구도에 버젓이 발담그고 있는 구원이 못마땅하기만 했죠. 호텔 가 있어. 오늘은 여기 좀 있을게. 착각하지 마. 여기 네 집 아니야. 호텔에서 지내다 최대한 빨리 출국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집이든 회사든 기웃될 생각 말고. 돈은 나도 많아. 킹그룹의 치를 떠는 구원과는 다르게 여기 킹호텔을 사랑하는 천사랑이란 여자가 있었으니. 그녀는 어릴 적부터 호텔리어를 꿈꿔왔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뭐예요? 511번? 우리 4년제 대학만 뽑지 않나요? 서류 심사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511번 천사랑입니다. 취미가 피아노네요. 쳐볼래요? 피아노가 없는데요. 그러게요. 2년제 졸업생이란 이유로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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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좋아하잖아요. 잘 치진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그녀의 모습에 네? 진짜요? 아! 합격 통지서를 보낸 구하라. 나 합격했대. 나 킹온셀 합격했다고. 비록 한 달짜리 수습 사원이었지만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에 발을 딛게 된 사람이. 고객은 뭐다? 고객은 왕이다. 오직 고객을 위해 내 감정은 필요 없어요. 헤르메스! 헤르메스! 그녀는 호텔 피트니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천사랑입니다. 한 바퀴 돌아보고 갈 테니까 꼼꼼히 잘 가르쳐.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도 존재하는 이놈의 텃세. 한 달짜리 직원 쓸데없이 했네. 가서 똥습이나 닦아. 똥습이요? 저기 가면 고객님께 설리신 아름다운 똥꼬습기가 보일 거야. 같은 애는 하늘이 두쪽 나도 로비 근처에도 못 가. 나도 여기 틀어박힌 지 벌써 5년째야. 그녀의 두 절친 평화와 달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오늘 누가 나랑 잘래? 그럼 내가 골라볼까? 당첨! 킹에어 승무원인 오평화. 10분 내로 정리하고 자. 나 잘 때 화장실도 가지 말고. 나 시끄러우면 못 자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가 예민하다고 했지? 죄송합니다. 무음으로 해뒀습니다. 난 무음도 느껴. 까탈스러운 선배. 아니, 이건 다혈질이신 것 같은데요? 연세점 직원인 다을 역시 개고생 1년차 막내. 다을, 팀장님이 직원 식당 메뉴 마음에 안 드신다고 창고에서 간단히 김밥 드신대. 참치 한 줄, 소고기 두 줄, 김치 주먹밥 하나 포장인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그 참치김밥에 밥은 조금만 넣고 참치랑 마요네즈는 듬뿍 넣어주시고 시금치만 빼주시면. 진짜 또 너무 죄송한데요. 소고기 김밥 한 줄에 참기름 바르지 말고 당근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 자기가 직접 말지 그래. 죄송합니다. 선배님들이 워낙 까다로우셔서. 그 이왕 해주시는 김에 나머지 소고기 김밥 한 줄에 계란 넣지 말고 참기름만 바른 듯 안 바른 듯 향만 살짝 풍기게 좀 부탁 좀 드려야 돼요. 나가, 안 팔아. 아, 죄송해요. 아, 제발 꼭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그냥 직원 식당 가신대. 네? 김밥집 진상 손님 내가며 섬세히 오다했던 그녀의 수고는 삽질이 돼버리고 텃세의 장렬. 하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안녕하십니까, 한효원입니다. 감님들 상전대접 해줘야 하는 게 막내들의 숙명이었죠. 아주 운 좋게도 갑질당하다 구원에게 구원됐었던 노상식. 도리님, 출근했습니다. 영국 갈 준비나 해. 일주일 있다 출발이야. 전격 구원의 비서로 발탁됐는데요. 이 제품은 어떠세요? 우리나라에 딱 세 벌 들어왔는데. 세 벌 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미 한 벌은 판매되었어요. 현대판 신데렐라를 꿈꾸는 지배인 김수미의 레이더에 포착되고 말죠. 영국 들어가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나도 방금 들었는데.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인기가 많긴 하죠. 가실 때까지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눈에 뭐 들어가셨나요? 돈으로 치장되면 왠지 모르게 매력 있어 보이는 이 자본주의의 병폐. 역시 회장님 아들 시크해. 매력 있어. 한편 사랑은 출근 첫날부터 킹 받는 일이 생기고 마는데요. 야, 내가 네 팁 심부름이 내야 돼? 아까 그 등이 호랑이 나만 졸졸 따라다니던데 랑큼한 마음 내가 받아줄게. 봉투에 들어있는 건 바로 호텔 키였었죠. 농심이 진짜! 바로 호랑이 티셔츠 찾아 피트니스로 달려간 사랑이. 저기요 고객님. 야, 구원은 이렇게 다짜고짜 봉변을 당하고. 제가 님들 똥꼬 땀이나 닦고 다니니까 우습죠?
그렇다고 고객님처럼 머리에 똥만 가득 찬 분들이 함부로 막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변태 고객님. 저기요, 거기 서시죠. 야! 뭐 하는 거야? 노님까지 나타나 그의 속을 뒤집고 있었죠. 네가 뭔데 내 호텔에서 소리를 질러. 아직 누나 호텔 아니잖아. 준비되면 곧 떠날 거니까 있는 동안만이라도 손님 대접 좀 잘 부탁할게. 안녕하세요. 사랑이는 자기를 뽑아준 화란을 이곳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는데요. 신입 교육은 다 받았나? 네, 기본적인 교육은 받았습니다. 뒷받침 받을 때 주의사항은? 죄송합니다. 실습생이라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교육이 안 돼. 그런데 뒷받침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예약자분 성명과 카드 성명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배우지도 않은 것들을 이미 줄줄이 외고 있는 사랑이. 영어로 안내해봐요. Happy hours are from 3 to 5 p.m. 게다가 영어 실력까지 완벽. 저 직원 로비로 올려. 순식간에 1년 단기 계약직으로 프로모션이 된 천사랑. 여기 너 정도 영어 못하는 사람 없어. 네, 중원 부싱. 시시시, 회자의 샤오 3点 到 5点 免费 提供零食. 그러다 일본어도 하겠다? 그거 산지까라 거짓말에 라운지니 오케가르니 고려 그다사이. 중국어에 일본어까지. 외국어 몇 개 한다고 단 줄 알아? 원래 로비는 너 같은 애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학벌 안 돼, 능력 안 돼, 인물 안 돼. 뭐 그녀가 질투할 레벨이 아닌데요. 같은 시각 구원은. 체크아웃 시간 지났어. 이 호텔 서비스 참 좋네. 내가 주인이니까. 이번에 가면 쭉 눌러 사는 건 어때? 절대 올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 꼭 지키길 바래. 화란하게 뭐 거의 쫓겨나듯 호텔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꿈에 그리던 킹호텔 로비에 입성하는 사랑. 이렇게 구원은 영국에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킹호텔에서 최고의 호텔리어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게 되죠. 이렇게 7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이제 베스트 사원이자 정직원이 된 사랑이. 야! 사랑 씨,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스위트룸 고객이 로비까지 내려와서 사랑 씨를 찾냐고. 빨리 가봐. Are you the one that made my wake-up call this morning? 사실 그녀에게 들어온 것은 컴플레인이 아니라. I've had countless wake-up calls from hotels all around the world. But it was the first time I woke up hearing the aria that I sang. 역대급 감동을 받은 손님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But it seemed as if I had become a prima donna again. 전 네로라는 프리마돈나였던 고객. You knew who I am? How could any music lover not recognize you? It's a great honor to have you stay at our hotel. 사랑은 만들어진 친절이 아닌 감동을 선물하는 진심 어린 서비스를 해왔던 것이죠. 같은 시각 영국에선 구원에게 도착한 소포 하나. 그것은 누군가의 인사 기록 카드였는데요. 한국 가는 티켓구나. 지금 당장. 한국이요? 갑자기 왜? 갈 일이 생겼어. 다음 주에 가시면 안 돼요? 도루님이 한국 가가지고 옷이나 신발 다 사면 되지만 저는 옷이나 신발 다 싸야 되는데. 아, 끊었어. 7년 만에 킹호텔에 다시 들어서게 되죠. 다시 나갈 생각하지 말고 회사로 출근해. 이제 구 회장은 본격적으로 구원을 회사에 드리려 하고 있었는데요. 잠깐 실어 들린 애한테 너무 급하세요. 7년이면 충분해. 다 정리하고 들어와. 그런데 할게요, 출근. 대신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요. 다짜고짜 화란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구원. 해봐. 원희, 너도 이제는 누나랑 경쟁하면서 올라와. 경쟁은요? 제가 도와줘야죠. 앞으로 호텔에서 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와. 엄마 세사 전에 집으로 들어와. 어떤 엄마요? 전 엄마 얼굴도 모르고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아무래도 소포와 관련된 숨겨진 비밀이 있는 듯 보였죠. 너 니네 엄마랑 닮았어. 대책 없는 것도 똑같고. 다음날 드디어 첫 출근이네요. 기분 좋게 출근하시죠, 본부장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아닌 척, 좋은 척, 웃는 척. 그런데 핸드폰 가져오라고 연락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배인님, 저 화장실 좀. 지금 빨리 스위트룸 가서 핸드폰 찾아가지고 구하란 상무님 방에 갖다 줘. 핸드폰 가지러
배 움켜잡고 스위트룸으로 가는 사랑이. 서류. 깜빡한 서류 가지러 방으로 돌아간 구원. 대참사 일어나기 일보 직전. 어쩔 수 없이 사랑은 급한 불부터 끄기로 하죠. 그런데 잘못 본 건가? 발등에 불 떨어진, 아니 개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고. 그냥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핸드폰 가져가야 돼요. 엽니다. 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 간신히 범죄 구역을 벗어났지만 가만 보아하니 우리 본 적 있죠?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그쪽 맞죠? 자기를 변태로 몰았던 그 피트니스 직원. 아, 그 호랑이 티셔츠? 사과하십시오. 그때는 고객님이 잘못하셨고 사과는 제가 받아야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니, 내가 왜? 저기요. 그때나 지금이나 고객님께 코털만큼도 관심 없으니까 이제 그만 좀 따라오세요. 진짜 말 안 통하는 사람네. 뭘 해도 저랑은 안 통하실 거예요. 오케이. 경고하는데 앞으로 절대 나랑 마주치지 마. 네, 고객님. 저야말로 바라는 바입니다. 웃지도 말고. 제가 웃는 게 불편하시면 다른 호텔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그럼. 고객 먼저. 저 변태 싸가지. 겉털이 아니라 털끝. 털끝만큼도 관심 없다. 그게 맞는 표현이야. 어디 가서 무시당할까 봐. 변태의 잘난 척 오지는 구원과의 두 번째 해프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심하게 죄송하네. 이력서 내렸다고 진짜 써왔네. 회사 어지간히 다니고 싶은가 봐. 규정은 지켜야지. 등본은? 뭐 가족끼리 꼭 내야 돼. 규정은 지켜야지. 그런 거 귀찮으면 다니지 마. 회사에 관심도 없는 애가 이런 거 견딜 필요 없잖아. 누나 화란이 계속해서 구원을 돌려까고 있는 가운데. 안녕하세요. 집에 인수미는 계속해서 상식에게 질척대고 있었는데요. 오늘 취임식 사회에 제가 보기로 했어요. 끝나고 저녁 먹을까요, 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행사 잘하세요. 봐봐, 그 대잖아 그냥. 아이고, 잘해서 상식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지배인 김수미입니다. 힘찬 박수로 구원 본부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지, 변태? 순식간에 개박살난 수미의 꿈. 구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킹호텔 베스트 탤런트 천사랑 직원이 환영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방금 전 스위트룸 무단 침입자와 다시 마주친 구원. 또 마주쳤네. 환영합니다, 본부장님. 아니, 그나저나 내가 왜 변태야? 그때 호랑이 티셔츠 입고 계셨잖아요. 그 옷 입었다고 다 변태야? 그때 그분 아니세요? 내가 왜? 그쪽한테 뭐하러? 그쪽은 죽었다 깨도 절대 내 스타일 아니라고. 사랑은 7년 전 있었던 구원과의 오해를 풀게 되지만 죄송합니다. 피할 수 없는 악연이 시작됐다는 느낌 저버릴 수 없었죠. 웃지마. 그 마음에도 없는 가짜 웃음 제일 싫어. 웃지 마요. 웃지 말라고. 웃음은 해고야. 원인은 어릴 적 상처로 인해 웃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디럭스룸 시티뷰로 한 객실 예약하신 거 맞으시죠?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부탁드릴게요. 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초절정 진상 손님 모성애. 국민 엄마 모성애 선생님께서 오늘 특별히 여기 묵어드린다니까 저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좀 부탁할게요. 규정상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내 별그램에 후기 올려줄게. 스위트룸 좀. 자기의 명성을 이용해 거의 협박 비스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배인 불러. 지배인 나오라 그래. 지배인 수미는 꽁지를 빼고
모든 것을 사랑이가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네가 뭔데 말을 안 들어? 그때 저 무성의 배우 아니에요? 권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너 앵무새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뭡니까? 그쪽이 지배인이에요? 아니요. 그럼 뭔데 끼어들어? 새로운 진상고객 대처 매뉴얼을 시전하게 되는데요. 경력이 7년인데 이런 진상고객 하나 처리 못해요? 뭐야? 너 누구야? 할 말 있으시면 보안 직원이랑 얘기하십시오. 너 거기 안 서? 야! 너!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으면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하튼 권에게 구원돼 방으로 올라간 사랑이 홍보 영상 생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인터뷰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된 거야? 검토는 본부장님 하시면 되죠. 그 직원들이 그냥 시키면 하는 건데? 안 해! 하셔야 됩니다.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이렇게 회장님의 지시대로 구원과 사랑은 인터뷰 장소인 제주도로 떠나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여신미모 뿜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이의 차태. 안녕하세요. 넋나갔던 구원 붉어진 얼굴 숨기려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와. 친절한 사랑신 이거 들고 따라오고.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죠. 어! 야, 아가씨 거야. 그거 이분 캐리어입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홍보 영상 촬영하러 온 건지 질문하러 온 거 아닌데요? 아, 젊은이 사람 쳐놔놓고 사과는 않고 말이야. 씨. 하지만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린 놈의 새끼가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권의 특기자 장기로 모든 것을 깔끔히. 이거 거슬러 드려야 돼요?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오히려 감사 인사까지 받는데요. 거기 두 사람. 여하튼 이렇게 제주도에 도착한 이들. 전 세계로 송출되는 경제전문 채널이야. 네가 경영일선에 데뷔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 우리 킹그룹 주가도 영향을 받을 거고. 멋지게 잘해봐. 사실 이 인터뷰는 구 회장의 아들을 경영에 데뷔시킨과 동시에 회사를 홍보할 정치적인 목적으로 연출된 큰 그림 중 하나였죠. 홍보실에서 인터뷰 질문지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그거 말고 이거로 보세요. 그리고 화란에 의해 갑작스레 바뀌어진 공식 질문지. 아무래도 그녀가 뭔가 큰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죠.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인터뷰 장소에 등장한 구원. 뭐 한복의 그림인가요? 하지만 촌스럽게 방송 출연한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잔뜩 힘주고 소알튼 머리까지 하시고. 소알튼 머리? 지금 본부장님 머리요. 딱 그 소알튼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합니다. 무슨 스타일이지? 인터뷰는 어찌 하시려는지. 소알튼 스타일. 아니 소? 자, 슛 들어갈게요. 자연스럽게. 드디어 갑자기 바뀐 질문지로 인터뷰를 시작하는 사랑. 어머니께서 이곳 제주 킹호텔 오픈 멤버셨다고 하던데 어머니와 참 많이 닮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디가 가장 닮으셨어요? 역시나 화란이 준비한 센스티브한 질문들은 구원의 심기를 건드리고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원희. 이렇게 대형사고 친 회장 아들 뒤지다거리는 모두 사랑의 몫으로 돌아가는데요. 아마도 라이브 방송인 줄 모르셨던 것 같은데 돌아오시면 제가 녹화 방송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니네 엄마랑 닮았어. 대책 없는 것도 똑같고. 하지만 저는 이곳에 오니까 어렸을 때 엄마랑 처음 갔던 바닷가 호텔이 생각나요. 떨지도 않고 잘하네. 임기응변에 타고난 사랑이. 엄마랑 보냈던 그날이 가장 행복했어요. 평생 호텔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 후로 저에게 킹호텔은 언제나 행복이었고 꿈이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녀의 엄마 얘기로 연결해 호텔의 이미지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어버리죠. 이제는 이 킹호텔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느꼈던 그 행복한 하루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뒤늦게 자기의 트라우마 접어두고 구원은 다시 나타나지만 일단 유치한 질문은 패스하고 진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노을 좋아하세요?
노을이 참 예쁘네요. 와 예쁘다 그죠? 뭐 여하튼 사랑의 말빨과 이 둘의 환상적인 비주얼 때문에 인터뷰는 성공적인 분위기였죠. 하지만 사랑이는 이미 개빡쳐 있는 상황.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 취미로 아빠 회사 다니는 분이 먹고 살려고 악착같이 버티는 사람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완전 핫플레이스 됐어요. 너무 뜨거워. 아 뜨거! 이 분위기 왜 이랬지? 이 반응 죽인다니까? 내일 촬영 딱 한 컷씩 한 시간 내로 끝내. 하여튼 저놈의 성격. 다음 날 완벽한 남자 구원의 치명적인 약점. 뭐 다 아시다시피 오늘 컨셉은 스마일입니다. 네. 스마일. 회장 아드님이신지라 면전에서는 못 가고. 저 새끼 좀 안 웃을 것 같은데. 촬영 기사 아저씨들이 곤욕을 겪는데요. 우리 본부장님만 살짝만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제발 한 번만 웃어주시면 되는데. 제발 저기 저기요. 저 새끼 진짜 안 웃네. 결국 살인석소 난리노. 비웃으시면 안 돼요. 예, 저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어주세요. 예, 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촬영 끝이요. 촬영은 대강대강 마무리되지만 배도 이상하고 날씨도 이상하고 가파드로 피사시켜. 눈치 빠른 섬 아저씨가 썸타기 좋은 환경을 선사해주네요. 쫙 올라가면 산장에 나이시면 오늘은 꼭 그 뒤에서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꽁냥꽁냥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설마 저긴 아니겠지. 왜요? 겁나요? 난 겁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 뭐죠 이건? 닭이잖아요. 예상치 못한 개쫄보 구원도령. 새를 싫어해서 그래. 무서우면 무섭다고 해요. 무서운 게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 앞장설 테니 따라와. 간신히 정신 차려보니 이곳은 말로만 듣던 그 귀곡 산장? 잭씨가 고생길이 훤하네. 그러는 봤나 그 유명한 야관문주. 우리 양반이 이 술을 먹고 줄줄이 여덟 명을 봤잖아. 술은 좀 하나? 이쪽은 비실비실해서 술 잘 못할 것 같고요. 전화 한 잔 주세요. 아니 뭐? 여기다 마시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 전설의 야간문주로 대작을 시작하는데요. 이거 뭐 완전 물이네요, 물. 한 잔 더 주십시오. 저도 가득 주세요. 그래. 이렇게 둘 다 떡이 돼 각자의 스위트룸으로 들어가지만 사실 본의 아니게 합방을 한 셈이었죠. 이제 그만 일어나지.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얼마요? 67만 5천 원. 가파도 할매의 개바가지였는데요. 아니 저 스위트룸 하나에 20만 원씩 두 개면 40만. 아니 어제 방이 하나였잖아요. 어젯밤에 둘이 같은 방 썼어? 아니요. 가득대.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실컷 먹고 자고 놀 때는 언제고. 엄마 돈 못 받았어? 엄마? 엄마? 아니 재벌이라더니만. 역시나 다 한통속이었네요. 계산 안 하면 나 배 못 띄워요. 됐어. 그깟 돈 가지고. 동개념 제로인 구원 뒤로 밀치고. 어제 저희가 잔 방이 아무리 가파도에서 제일 좋은 스위트룸이라고 해도 우리 킹호텔이랑 비교했을 때 1박에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주인장도 감히 반박 못할. 아무리 관광지라고 해도 그 정도 저녁은 5만 원만 받으셔도 충분하실 거고 자전거 투어는 보통 만 원 정도잖아요. 대신 술값 10만 원은 다 드릴게요. 깔쌈한 계산 날리는 사랑이. 총 35만 원 드릴게요. 하지만 회장의 분노에 대한 뒷감당이 남아있었죠.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고작 그런 질문 하나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게 여지보다 못해! 아니 뭐 조회수도 높았고 홍보도 잘 됐어요. 본부장이 사고 친 거 이게 직원이 수습한 거야? 언제까지 투정 부릴 거냐?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를 찾아? 사실 구원이 회사로 들어온 진짜 이유는 그냥 알고 싶은 것뿐이에요. 진실이 뭔지. 엄마와 관련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함이었는데요.
사람 살살 긁어 열 올리는 듯 타고난 화랏. 기본도 근본도 없는 게 어디서 건방 털어. 나 회사에 관심 없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자꾸 건드네. 그것도 아주 유치하게. 나 너 따위를? 싸우고 싶게 만들지 마. 너야말로 까불지 마. 구원이 사고 친 거 수습한 일로 구회장까지 그녀를 칭찬해주러 이곳에 납시게 됩니다. 자네구만. 어? 이 친구 누가 뽑았어? 제가 뽑았어요. 방송 보니 건 알겠어. 왜 손님들이 1등 서울을 뽑았는지. 저야말로 킹호텔에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킹더랜드로 올라가. 순식간에 낙하산 승진하게 된 사랑이. 우리 호텔 제일 사랑하는 직원인데 제일 높은데 한번 올라가 봐야지. 같은 시각 구원은 웃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던 구원이었지만 이상하게 사랑의 미소는 그리 싫지 않았죠. 그때 뭐 하세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으시지? 진짜. 노크 안 하고 다녀? 열 번도 더 했어요. 홍보팀에서 다 셀렉했으니까 따로 안 보셔도 되고요. 작가님이 아주 친절하셔. 그 포토샵으로 성형도 해주시고. 당장 가서 사진 작가 잡아와. 왠지 모를 사랑에 대한 미묘한 감정에 난생 처음 심리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는데요. 그 사람을 나만의 별명으로 연락처에 저장해 두었다. 정가십. 그렇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순간에도 그 사람이 떠오른다. 그 사람 웃는 얼굴을 보면 나도 웃음이 난다. 그런데 아 뭐지, 정확성은? 짝사랑? 어머나, 가슴 아픈 짝사랑 중이시군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지금 당장 달려가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한 발짝 더 용기 내보세요. 하지만 사랑에는 사랑아, 남친이 있었죠. I never know about the love 멈춰있던 내 맘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뭐가 미안한데? 전부 다. 뭐가 됐든 내가 다 미안해. 용서해줄까 잠시 생각했지만 할 말 있으니까 조용한 데서 얘기 좀 해.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동호회 사람들 만나기로 했어. 중요한 약속이라. 사랑이보다 항상 친구가 더 중요했던 남친 공유남. 내 마음 풀어주려고 온 게 아니라 네 마음 편히 놀려고 잠깐 들른 거네. 애들한테 좀 늦는다고 전화할 테니까 밥 먹으러 가자. 간단히 김밥 어때? 아직까지 지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왜 김밥 싫어? 우리 헤어지자. 한쪽이 모든 걸 맞춰주면 그 사람을 망친대. 완전 공감되는 말 던지며 결국 남친과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금방 끝낼 거야. 잠깐만 기다려. 아니, 주문은 알아서 해. 어차피 회비 걷을 건데. 한편 구원은 아니 내가 설마 뭐 질투. 방금 본 장면이 왜 이렇게 거슬리는 걸까요? 그런데 방금 쓰레기 불법 투기하셨습니다. 면허 좀 주세요. 저 여자친구 주려고 산 거죠? 아닌데요. 선물로 주려고 산 건데 안 주고 버리는 거 보니까 뭔 일이 있었네. 아니라니까요. 그 여자친구한테 딴 남자가 있었다든지. 아니, 이 형은? 그 여자 이쁘죠? 잘 웃어주고. 경험이 엄청 많으신 분 같은데요. 그런 여자한테는 아차하는 순간 지배당한다니까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벌써 크게 당했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킹더랜드에서 일하게 된 사랑.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재계 서열 30위 안에 드는 회장님들이야. VVVIP 고객 한 분이 여기서 쓰는 돈이 전체 객실 하루 총 매출보다 많을 때가 다반사고. 사랑이가 일하게 된 킹더랜드는 최상위 퍼스트 클래스를 응접해야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때 원희의 머릿속에 가득한 사랑이가 들어오고. 오늘 킹더랜드에 새 직원이 들어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친절한 사랑씨, 드디어 여기까지 올라왔네. 속으론 좋아 죽겠는데 표시내기 싫은 구원. 킹더랜드는 최고의 직원들로만 엄선한다고 들었는데 저 직원이 들어왔네요. 내가 저 직원을 좀 아는데 킹더랜드 품위에 맞는 교양이 뭔지 지배님이 특별 관리 지도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에게 마음을 딱 들키고 마는데요. 누가 보면 친절한 상식 좋아하는 줄 알겠네. 대체 왜 그러지? 찌질한 초딩도 아니고 막 좋아는 하는데 막 고백은 못해. 아, 관심을 끌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지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괜히 괴롭히고 막 심술 부리고 그 딱 초딩들이 그러거든. 이게 아니라고! 왜 웃자고 한 말이 죽자고 달려들지? 꼭 속마음 들킨 사람처럼? 어느새 맘속에 훅 들어와버린 사랑에게 퇴근 후에 잠깐 얘기 좀 하지. 아주 소심하게 접근하고 있는 원희. 하지만 아니 근데 제대로 씹혀버린 원희. 완전 열받은 구원은 그냥 직접 찾아가기로 하죠. 잠깐 얘기 좀 하세요. 하실 말씀이 뭔데요? 이따 끝나고 저녁 먹으면서 하지. 아니 그 지난번에 가파도에서 내가 주스 얻어 마셨잖아. 신세도 갚을 겸 이따 보지. 싫은데요? 내가 왜? 그냥 본부장님이랑 둘이 밥 먹는 거 불편해서 그래요. 주문 안 하실 거죠? 안 해. 안 먹어. 개 자존심 상한 도련님. 퇴근하고 천사랑 직원이랑 자리 만들어. 무조건 오라 그래. 상식이 시켜 일단 저녁 약속을 셋업하게 되는데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한 원희.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뭐야? 환영인데? 본부장님 전 자리 만들러 가셨잖아요. 눈치 없는 상식이 직원들을 다 불러모은 상태였죠. 여하튼 사랑의 환영회 겸 회식이 시작되지만 전사랑 씨, 회 못 먹어요? 괜찮습니다. 따로 스테이크라도 하나 준비해드려. 사랑에 대한 원희의 지나친 특별 대접. 저는 킹호텔 양식당 수석 셰프 에드워드 정입니다. 앵거스 체크 스테이크와 프라임 등급의 티본 스테이크. 아름다운 식사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잘라드려. 네.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먹는 건 혼자 할 수 있지? 눈치 물마르듯인 원희 때문에 사랑은 그냥 딱 가시방 속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죠. 오늘 먼저 들어가시죠. 저는 킹들랜드 들렀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긴 왜? 오늘 친절한 사랑씨 생일이라 호텔 뷔페 쿠폰 전달하려고요. 구원은 사랑이와 다시 만날 핑계거리를 하나 건지게 되죠.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해! 그녀의 생일을 알고 회사에 찾아온 전남친 공유남. 우리 헤어졌잖아. 김밥 먹자고 해서 삐진 거 아니었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듯 싶은데요. 겨우 먹는 거 가지고 삐지긴. 야! 그런 걸로 헤어질 거면 벌써 몇백 번을 헤어졌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사랑은 끝났어. 네 사랑은 네가 알아서 해. 너무나 처량한 사랑이의 29 생일이었죠. 그런데 사랑이의 인생의 비를 그치게 해줄 한 남자가 나타나고. 여기 내 자리인데? 구원은 사랑이의 생일을 핑계삼아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하는데요. 아니, 옷이 왜? 누가 보면 커플인 줄 알겠어요. 어딜 봐서 내가 그쪽이랑. 여기 한번 보실게요.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 거봐요. 다들 오해하잖아요. 아니, 뭐 나하고 오해받는 게 그렇게 불쾌할 일인가? 사실 구원이 가져온 옷은 그가 나름대로 신경 써 섬세하게 고른 커플티가 맞았죠. 아니,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렇다고 이걸 다 시키면 어떡해요? 말해주면 되잖아.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날씨, 좋아하는 색깔. 그래야 낭비 안 하고 좋아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제가 사는 거니까. 내가 사겠노라 큰 소리 쳤지만 총 다 하셔서 168만 4천 원 나오셨습니다. 왜요? 이 정도일 줄은 겁내 후회하고 있는 중이었죠. 이걸로 해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살게요. 마음껏 누려.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진만 보아도 미소가 절로나오는 구한. 또다시 상식이에게 딱 들켜버리고. 아! 이게 뭐야? 야,
아무것도 아니래도.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지? 막 커플 티를 입고 있던데? 커플은 무슨 그런 거 아니야. 맞잖아요. 아, 그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럼 저도 복지 차원에서 커플 티 해주세요. 커플 티. 다 찢어질 뻔했네 이거. 그런데 그때. 오늘 끝나고 바쁘세요? 예상치 못한 사랑이의 문자를 받게 되죠. 당연히 바쁘지. 한번 그냥 튕겨봤을 뿐인데. 네, 알겠습니다. 가차없이 바로 접는 사랑이. 용건이 뭔데? 아 진짜 예상 두 번은 물어봐야지. 끝나고 잠깐 볼까? 왜 답을 안 해? 어쩔 수 없이 최명국이고 사랑이를 찾아간 도련님. 용건이 뭔데? 시간 괜찮으시면 끝나고 잠깐 뵐 수 있을까 해서. 이 꼬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 간신히 참아내고. 매우 바쁘지만 귀한 시간. 네, 보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귀한 시간. 네, 줄게. 그녀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되죠. 이거 그날 고마워서 준비했어요. 선물 같은 거 안 줘도 되는데. 조심히 가세요. 아니, 간다고? 밥 먹자. 그리고 또다시 데이트 비스무리한 저녁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아니 이거 맥주 잔을 차갑게 한다고 해서 맥주가 맛있어지나? 그럼 주세요. 제가 다 마실게요. 아이, 성의를 봐서 다 마셔줄게. 저 상위 1% 금수저님들은 절대 경험 못할 미친 생맥주의 맛. 아, 뭐야 이거 맛있네. 아니, 뭐야 왜 맛있지? 아무튼 겁은. 아니 겁이 아니라. 아니 계란 하나로 이런 예술이 가능하다니. 여하튼 사랑과 원인은 이렇게 점차 가까워지게 되죠. 다음 주부터 구매팀에서 주관하는 슈퍼 파모 위크 행사가 시작됩니다. 한편 킹그룹은 매년 시행되는 중요한 시즌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우리 호텔에 최고급 식자재를 공급하는 각지의 슈퍼셀러들을 찾아가서 올해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는 겁니다. 이름만 거창한 이 슈퍼 파머 위크는 사실 음식장인들을 찾아가 사정해야 하는 청탁이나 다름이 없었죠. 다른 데 알아봐. 내 호텔이야. 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해. 하지만 화라는 이 청탁을 알아보낼 직원들을 구원에게 떠넘긴 상태였고. 어차피 돈 벌러 온 애들이야. 우린 돈 주고 부리면 돼. 너 진짜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지. 돈이야. 까부지 말고 사인해서 올려. 슈퍼 파머 위크 우리가 가기로 최종 결정 났어. 그는 어쩔 수 없이 사랑을 포함한 직원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저는 없는데요? 막내는 선택권이 없어. 제일 중요한 곳이니까 대충 가지 말고 예쁘게 차를 입고 가. 이렇게 사랑은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장인 전라남도 구례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게 말이 돼? 서울에서 심야 버스 타고 그 먼 곳까지 뭐 하루 만에 갔다 오라고? 그래도 하루 수당 20만 원씩이니까 큰 불만은 없을 겁니다. 드디어 인삼 장인 댁에 도착한 사랑. 안녕하세요. 킹호텔에서 왔습니다. 아, 우리나라 호텔이란 호텔에선 다 왔다 갔는데 그런다고 되나? 하지만 이곳은 이미 퍼스트 호텔과의 의리로 아무에게도 삶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곳이었죠. 서울 올라가요.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산에 가셨어. 당연히 사랑이는 삼장인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가고. 아, 코앞이라더니 2시간을 왔는데 어디 계시는 거야? 구원은 사랑이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마냥 걱정되는 상황. 아니 천둥번개에 돌풍까지 분다던데. 아, 아니나 다를까 구원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마는데요. 지금 어디야? 산속이요. 혹시 비는 안 오지? 내려가. 얼굴 직접 뵙고 선물만 드리고 갈게요. 지금 당장 내려가. 본부장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잠깐만요. 아니 뭔데? 눈앞에서 산삼을 발견한 사랑이. 설마. 결국. 그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연락이 두절되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구하러 이곳에 나타난 쿠원. 몇 시간 전 어떻게 됐어? 연락이 끊겨 아둥바둥 하던 쿠원. 지금 바로 헬기 띄워. 제가 무슨 수로 헬기 띄우지? 헬기를 띄우려면 누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뭐야? 헬기 띄워야 돼. 보고 받았어. 아는데 이래? 여기 나 포함해서 본부장님보다 낮은 직급 있어요? 회장님 아들이라고 건방 떠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구원을 연맥이려는지 허락해주지 않는 화란.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직원 한 명이 산에 고립돼 있습니다. 현재 악천으로 구조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 헬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고개까지 숙여 정중히 부탁하지만 네가 보냈잖아. 아무래도 화란은 모든 실책을 구원에게 돌리려는 듯 보였죠. 헬기, 내가 띄울게. 건방 한번 제대로 떨어보지 뭐. 이렇게 헬기 띄워 첩첩 산중에서 사랑이를 찾아냈던 원희. 구사일생 목숨 구하자마자 삼장인을 찾아간 이들. 킹호텔에서 왔다고 했나? 네. 나 찾으러 올라간 아가씨가 여적지 안 내려왔다고 해서 올라와 봤어. 이런 날씨에 겉도 없이 그냥. 나 죽으면 회사고 나발고 다 무슨 소용이야. 회사에 목숨 걸지 말어. 아주 높으신 분이 시키셔가지고. 나쁘신 놈? 이분이요. 그리고 어제 목숨 걸고 캐온 산삼이. 산삼이야. 예? 진짜요? 이거 천정삼이야. 장인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거 아무나 캐는 거 아니야? 3대가 덕을 쌓아야 겨우 볼 수 있는 귀한 거야. 자네 나랑 일할 생각 없나? 지리산이 자네를 허락했어. 이거 드릴게요. 사장님이 안 구해주셨으면 저 진짜 어제 산속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늘이 내린 걸 어떻게 내가 봤나. 아가씨 덕분에 나도 좋은 기운 받았으니 앞으로 제일 좋은 거 만나면은 바로 킹호텔 보내준다. 진짜요? 약속하신 거예요? 마음 변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이들. 여기. 아이, 눈치 없는 사랑이. 네? 아니, 여기 뒤에. 문 닫겠습니다. 문은 좀 직접 닫으시지. 하여튼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야. 사랑씨가 예. 게다가 더 눈치 없는 상식이까지 구원의 속을 뒤집고 있었죠. 왜요? 키 줘. 내가 운전할게. 너 뒤에 타. 하지만 사회생활 나처럼 하는 거야. 잘 배워도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이런 대우받는 거 아니야? 화장실. 아, 다행히 꼴보기 싫던 삼식이 배탈이 나고. 아니, 요 과장님 배탈 심하게 나셨나 봐요. 어, 괜찮아? 아, 이제 배탈 난 것 같은데. 병가 처리해줄 테니까 일주일간 휴가 써. 뭐 휴가 중에 놀고 자고 먹는 거 다 벗겨 쓰고. 결국 상식이 떼놓으려 병가 처리해주고 완전 기분 좋아진 원희. 고맙습니다. 밥 사? 살게요. 허락할게. 그리고 데이트. 데이트요? 데이트하자.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하는 원희. 과연 이들은 그들의 인생에 비를 그치게 해줄 서로의 우산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JTBC 드라마 킹더랜드 1화에서 6화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가볍고 유쾌하게 보실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기분 꿀꿀하실 때 도움되는 행복한 웃음 바이러스를 가져다주는 작품이니 본 드라마로 몰아보시길 추천드려요. 헤르메스. 그럼 시아는 다음 영상으로 곧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again.